사람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한 삶을 1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장으로 표현합니다. 포태양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10달 동안 태아로서 있다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욕대관왕은 태어난 뒤 자라고 배우고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관왕은 세상에서 벼슬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죠. 쇠병사장은 나이가 들어 쇠약하고 병들고 죽어서 묻히는 인생의 마무리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이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갑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인 60년을 살고 나면 나머지의 삶은 삶의 여분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우리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 만족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20세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게 되나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120세까지 살기로 선택을 하고 62전의 인생을 선천60년으로 60이후의 인생을 후천60년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천60년이 태어나 성장하고 성공하는 삶이라면 후천60년은 영혼의 완성을 위한 삶입니다. 60세 이전은 이 세상의 성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젊음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진짜 골든타임은 60세 이후 어른에서 어르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60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를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60년을 넘게 살았다면 심장도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심장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심장이나 간장이나 고관절이나 무릎을 사랑하는 방법은 뇌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뇌를 통한 사랑은 뇌에 꿈을 주는 것입니다. 뇌에 어떤 정보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뇌에게 정확한 설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홍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12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않고 인생을 설계를 하면 나는 인생의 주인이 되고 뇌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설계의 시간이 삶에 대한 참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창조한 것이다. 행복도 창조한 것이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